named for South, and the boys printed their name on their caps and t-shirts. Kakuru는 그들의 그룹명을 정했고, 그리고 소년들은 그룹명을 그들의 모자 그리고 티셔츠에 프린트했다. Then the two groups met. 그리고 두 그룹이 만났다. A series of athletic competitions, were set up between them. 1년에 운동 시합을 거론했다. Soon each group considered the other an enemy. 곧 각각 그룹은 그들을 적으로 다른 그룹을 적으로 생각했다. Each group came to look down on the other. 각 그룹은 그 다른 그룹 애들을 낮잡아 봤다. The boys started to advise and stole various items from members of the other group. 소년들은 음식 가지고 싸우기 시작했고, 다른 그룹 멤버들의 다양한 아이템을 훔치기 시작했다. Thus, undercover competitive conditions, the boys quickly drew sharp group boundaries. 그리고 그래서 경쟁적인 분위기 속에 소년들은 빠르게 그룹 경계를 걷다. 날카로운 그룹 경계를 걷다. The researchers next stopped the athletic competitions and created several apparent emergencies whose solution require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groups. 연구자들은 해결로서 두 그룹 사이에 협력이 필요한 몇 가지 위상상으로 보이는 상황을 만들었다. 이 부분은 해석이 안 될 것 같은데? 아, 운동 경기를 멈췄고 그리고 보냈다. One such emergency involved a leak in the pipe supply leak. 서플라잉 water to the camp. 캠프로 공급되는 물의 파이프가 새는 비상 상황을 포함했다. The researchers assigned the boys to team made up of members of two groups. 연구자들은 두 그룹으로 된 멤버들로 구성된 팀을 만들었다. Their job was to make it to the pipe and fix the leak. 그들의 일은 파이프를 조사하고 새는 파이프를 보는 것이었다. After engaging in several such cooperative activities. The boys started playing together without fighting. 협력적인 몇 개의 활동 외에 그 소년들은 싸움 없이 같이 그러기 시작했다. Once cooperation
replaced the competition and the groups started to 바꿔서 읽어야 돼, 이거는. Start to look at each other. Their boundaries melted away as quickly as they had formed. 협력이 경쟁을 대체했고, 그리고 그룹들은 그들을 여쭤보는 것을 멈췄다. 그룹의 경계는 형성됐던 것처럼 빠르게 없었다. 오케이, 해도 잘했고요. 그다음에 제목은 뭐가 적당한가요? What makes group boundaries disappear? Hey, 뭔 뜻이길래? 무엇이 그룹의 경계를 사라지게 만드는가? 오케이, 그러면 1번은 뭔 뜻이에요? Our athletic competitions help for teens. 어떻게 운동 경기가 10대들에게 도움을 준다? 유용한가? 그럼 제목이 안 되는 이유가 athletic competition을 통해서 두 그룹 간의 긴장 상태가 올라갔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Help와는 거리가 먼 표현이었고요. 그 다음에 preparation, the key to preventing emergencies. 뭔 뜻이고? 이상황에 대한 대비. 오케이, 해석이 좀 틀렸고요. 그 다음에 respect individual differences in teams. 다른 팀을 존중하다? 아, free riders, headaches in teams. 무인승차자들, 팀의 고칠거리들. 네, 우리 뭐 그 뭐야 그런 활동 있잖아 뭐. 학교에서도 그룹 활동하는 거. 그래서 뭐 어떤 뭐 모둠을 만들어가지고 어떤 관행구를 해라 라고 할 때 열심히 인게이지 하는 애들도 있지만 인게이지 뭐하다? 인게이지? 인게이지 여기 있네요. 참여하다 조이 참여하다 인게이지 관여하다 참여하다. 오케이. 열심히 인게이지 하는 애들도 있지만 프리 라이드 하는 애들도 있죠. 임승차 하는 애들도 있죠. 그런 애들이 헤드에이크죠. 그렇죠? 트러블 메이커들이죠. 여기에 뭐 프리 라이드 했다는 누군가가 뭐 열심히 하는 애들도 있는데 놀고 먹고 그냥 꽁으로 남들이 한 과실을 따먹기만 하는 애들만 있다 이런 내용은 없죠. 오케이, 자 그럼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bring A to B가 보여야 됩니다. 맞습니까? bring A to B 하면 A를 B로 들어가.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얘 대신에 뭘 쓸 수 있느냐 하면 two groups who were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 있겠죠. of를 써서 구성, 어떤 구성이 뭐로 구성되었는지를 전치사 of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로 구성된 two groups. 됐습니까? 11살짜리 남자 아이들로 구성된 two groups. 그 다음에, 뭐, 중학교 문법으로 여기에 s 쓰면 당연히 안 된다는 거. He is 11 years old라고 해서 중간에 대시가 없으면 복수형 써야 되겠지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연구자들이 저 11살짜리 남자애들로 구성된 두 집단을 뭐 오클라호마에 있는 이 썸머 캠프로 데리고 왔다는 얘기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the boys were strangers to one another. one another에 대한 얘기. 오케이. 뜻은 each other하고 같지만 each other는 둘만 있을 때 얘기고요. 여기는 여러 명이 있으니까 이렇게 여러 명 사이에 서로라고 할 때는 해석은 each other도 서로고 one other도 서로지만 잘하게 쓰여야 된다는 거. 맞습니다. 서로에게 낯선 상태였다. unfamiliar한 상태였다. familiar하지 않고 unfamiliar한 상태였다. 잘 모르는 사이였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집단에 들어가서 비로소 이제 서로 안면 트고 너 뭐 이름 뭐냐 자기소개하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졌겠죠. 그 다음에 upon 뒤에 명사가 오면 무슨 뜻이 될 수 있다? 명사하자마자
그렇죠. 명사하자마자 as soon as they arrived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And as soon as they 시제가 과거니까 as soon as they arrived 됐습니까? 그래서 on doing하고 같은 거야. On doing. upon이나 on이나 같은 전치사거든요. on doing 뭐뭐 하자마자 in doing은 뭐였더라? ~~뭐뭐 할 때 뭐뭐 하면서 when이나 while로 바꿔 쓸 수 있는 의미고요. by doing은 without doing 밑에 나오는데 뭐뭐 하지 않고서 이런 것들 도착하자마자 그 다음에 were에 대한 얘기 수동태고 왜 was가 아니냐면 the boys가 계속 나오는 거죠. the boys were strangers, the boys were separated. 그러면 separate의 뜻이 뭐길래 지금처럼 수동태 써야 됩니까? 나누다. 나누다. 애들이 나눈 거야, 나눠진 거야. 수동태. be separated into. 됐습니까? 뭐뭐로 나눠지다 할 때 접사 into 쓰고요. 두 그룹, 두 집단으로 나뉘었다. 됐습니까? Hey, the group, 그 다음에, apart는 분리된, 그래서 keep 어떤 상태, 그래서 어떤 상태, 여기도 또 수동태 또 나왔습니다. 그 그룹들이 뭔가를 분리시켜 놓은 거야. 지들이 분리를 당한 거야. 그래서 또 수동태, were separated, were kept. 수동태. The groups were kept apart. 분리된 상태였다. for에 대한 얘기는 숫자, 시간 단위, 동안. about 있으니까 대략 일주일 동안 서로 분리되어 있었다. 그래서 분리된 상태 수영도 하고 캠핑도 하고 하이킹도 했답니다. each 뒤에는 있는 거에 단수밖에 안 됩니다. 셀 수 있어야 되고 다 each 속에 뭐가 숨어 있냐면 원이 숨어 있는 거예요. 뜻은 아, 똑같은 문법을 공유하는 단어가 있으니까 그게 누구다 every죠.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할게요. each book이냐 each books냐 each money냐 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every도 마찬가지고요. 현재 시제라면 여기에 choose 해야 되는데 과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tself에 대한 얘기. 대기적 생략할 수 없죠. 자기 자신을, 자기 그룹을 위한 이름 하나를 선택했고, 정했고, 각각의 그룹이. And the boys printed 했다. Their group's name을 어디다 their caps and t-shirt. 뭐, 됐습니까? 뭐, 똥강아지 팀, 뭐, 똥강아지 뭐, 써놨단 말이죠. 됐습니까? then은 그러고 나서란 뜻으로 쓰였고요. 이렇게 뭐 각자 분리돼서 막 이름도 써붙여놓고 그러니까 이름 써붙이는 건 왜냐하면 뭐를 높이기 위해서 했겠습니까? 소속감을 높이기 위해서 한 거죠. 너는 이 그룹이야. 그럼 이제 서로 뭐 했을 때 이렇게 됐을 때는 쟤는 우리 그룹이 아니라는 게 보이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a series of 뒤에 북이야 북스야 머니야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됐습니까? 여기에 시리즈 자 어가 왔기 때문에 단순 거 같죠. 근데 여기 뭐가 보이냐면 그래서 a series of 무슨 명사는 뭐 취급해야 된다 됐습니까? 뜻이 뭐냐면 뭐뭐의 일련의 뭐뭐들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뭐뭐 이 때문에 이게 있더라도 one of 뒤에는 북이야 북스야 뭐니야 북스밖에 안 되죠. 그리고 one of the books is야 one of the books are야 is 그렇죠. 책 중에 한 권만 얘기한 건 is가 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걸 하면 여기에 a series of 어? 이거 어가 있으니까 이거 단수 s가 붙어있는 단수 명사인가? 그럼 was 와야 되냐? 아니란 말이야. 됐습니까? A series of athletic competitions.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셋이 얘를 봐서 몇 번째 뜻이야 이거? 또 수동태인 거죠. setup의 뜻은 설치하다, 설립하다, 형성시키다 됐습니까? 근데 여기에 athletic competition이 이게 setup을 당하는 또 수동태가 된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뭐 경쟁적인 뭐 어떤 운동을 통한 경쟁이 뭔가를 형성시키겠어, 형성된 거겠어. 형성된 거죠. 이루어진 거죠. 발생했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건 뭐 내용상 뭐 이런 일이 생겼다는 얘기니까 happened를 써도 됩니다. 자동사도 happen은. 그렇기 때문에 수동태 쓸 필요 없고요. A series of athletic competitions happened between them, were set up between them.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each group 또 단수 왔죠. 그 다음에 consider A as B입니다. 이거 여기 as를 써도 돼요. consider A as B 하면 뭐 뜻일까요? A를 비로소 봐봐. 아이 생각 여기다 바라보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 the other team이 the other group이네요. each quote 이 지금 각각의 그룹이 consider the other group 상대편을 뭐 했다? 적으로 여기게 됐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적으로 여기게 이제부터 이게 맞는지 틀린지 봐야 되는데 적으로 여기게 됐다는 게왜 맞냐 하면은 여기에 each group came to look down on the other란 말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enemy는 그래서 뒤에 오는 이 내용 때문에 enemy면 뭐 하겠어? 서로 look down 하겠지. 그래서 애니미가 맞다는 거. 앞에 앞만 쳐다봐도 애니미가 맞을 이유는 없어요. 뒤에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come to do에 대한 얘기. 그렇죠. 뭐뭐 하게 된다. 이 뜻입니다. 그렇습니까? get to do, come to do. 서서히 뭐뭐 하게 된다. 이런 뜻. 점점 뭐 어떻게 되어 간다는 얘기 할때 come to do를 쓰기도 합니다. 네, look down에 대한 얘기. 약자가 보자. 얕잡아보다, 깔보다, 무시하다, ignore, 됐습니까? Okay, the other team. 그래서 각 그룹이 뭐 하기 시작했다? 점점 서로를 얕잡아보기 시작했다. The boys started a food fight as the various items from members of the other group. 다른 그룹. 아이템은 물건이라고 하면 되겠죠. Various는 다양한, 됐습니까? 아이들이 음식 싸움을 하고 그리고 started 하고 store하고 시제 일치, the boys 생략, the boys started and the boys store 했고 그 다음에 thus에 대한 얘기, 오케이 어떨 때 쓰는 연결 부사, 그렇죠 원인과 결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예요 뭐 이런 안 좋은 긴장 상태가 푸드 파이트라든지 스틸링 한다든지 이런 일이 생각 이런 그 긴장되니까 thus 그러므로 under competitive conditions under 상태를 나타낸 말이라면 어떤 상황 하에서는 그래서 어떤 상황 하에서는 상황 하에서는 competitive 앞으로 많이 나올 거고요 the boys 가, 뭐, 샤프가, 이게 날카로운이라는 뜻인데, 엄격한, 엄밀하게 적용되는 이런 뜻인 거예요. 바운더리는 경계죠. 그러니까, 우리, 아니면 너, 상대, 적, 이런 식의 날카로운, 확연하게 구분되는 이런 뜻인 거예요. 확연하게 구분되는 경계를 그게 긋게 되었다. 뭐 우리 편, 너, 에네미, 프렌드, 아니면 에네미라는 샤프 바운더리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거, 푸드 파이트를 한다든지, 베리어스 아이템스를 훔친다든지 하는 것이, 저, 바운더리를 무너뜨리는 거야, 바운더리를 긋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앞에 있는 내용 때문에, 드루가 적당한 거죠. 여기 뒤에 오는 단어도, 경계라는 말이 왔기 때문에, 형성시킨 거죠. 그 다음에, the next stop, 여기도 이제 병렬 구조의 end가, the researchers stopped, the researchers created,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어페런트에 대한 얘기 뜻이 뭐다? 명확한, 명백한, 누가 봐도 알수 있는, 눈치챌 수 있는 어페런트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후스에 대한 얘기 오케이, 시작했다, 끝은 끝까지 갔네요. 그러니까 emergency는 emergency인데 어떤 emergency? Whose solution required the cooperation between The two groups in apparent한 emergency를 created 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required는 왜이 꼬라지야? 몇 번째 녀석이야? 두 번째. 그렇죠. 과거 시제죠. 능동입니다. require 뜻이 요구하고 해결책이 이게 주어로 쓰인 거 수동태나 PP형이 아니란 말이야. 됐습니까? 예, 뭐 했다? 요구했다.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협동을 요구했죠? 누구 사이에? 두 그룹 사이에 협동을 요구했다. 네, 여기 어떤 시 사이에서 요구하는 이런. 그래서 해석은 연구자들이 그 다음 단계로는 뭐 했다? 애슬레틱 컴피티션을 멈추었고, 더 이상 니들 뭐 같이 니들 뭐 A팀, B팀 축구 시합회, 뭐 배구 시합회 이런 거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들어냈는데 뭐를 만들어냈냐면, 자, several 뒤에는 several book이야, books야, money야 밖에 안 되니까 요 형태밖에, 이게 단수가 돼 있어도 틀리는 거예요. 됐습니까? 몇 가지 명확한 위기 상황을 만들어냈다. 가짜 만든 거죠. 위기 상황은 위기 상황인데 어떤 누가 뭐 하는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 대신에 두 문장은 and the emergencies의 솔루션이, 그리고 그것 그 위기 상황의 해결책이 corporation을 필요로 했던데 어떠시 됐습니까? 희한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같이 도와야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트러블, 프라블럼을, 에머전시 상황을 만들어냈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원, 그 중에 이제 여기 several emergency라고 했으니까 그 중에 하나의 for example 같은 말 여기 넣으라면 넣을 수 있겠습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one such emergency involve에 대한 얘기 포함하다. 그러니까 이 위기 상황이 involve 아래와 같은 상황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한 이마서 뭐 하고 있었다? 포함하고 있었는데 뭐를 포함하고 있습니까? 누수죠, 누수. leak. 샘이죠, 샘. 새는 거. leak. 어디에? 자, 그 다음에 supply는 왜이 꼬라지야? 오케이, 그럼 하는 일은 시작했고, 끝난 거고, 여기서 생략된 말은 which. was 됐습니까? which was supplying. 됐습니까? 그래서 분사로서, 그러니까 파이프는 파이프인데 어떤 파이프? 파이프 supplying water to the camp 하는 파이프의 leak라는 상황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러한 위기 상황은 캠프장에 물을 공급하는 파이프에 물이 누수되는 현상과 같은 그러한 상황을 만들고, 일부러 물 새게 만들어 놓은 거죠. 됐습니까? 뭐 단순히 테이프를 바른다고 해결된 정도는 아니겠죠. 좀더 뭔가 좀 어렵게 고칠 수 있는 이런 걸 일부러 만들어낸 거. 짠, 이 나쁜 새끼들이죠, 저 애들 가둬놓고 이렇게 실험을 하고요. 자, 이거 서플라이드냐 서플라잉이냐? 파이프가 서플라이를 해. 파이프는 서플라이의 주어가 되는 거야, 아니면 목적어가 되는 거야? 지금 상황에서는 주어죠. 얘가 주어가 될수 있고, 얘가 동사가 될수 있고, 얘가 목적어가 될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the pipe supplies water to the camp 이렇게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ing 써야 되는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assign에 대한 얘기. 오케이, assign A to B를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A를 B에게 배정하다. 자, 너는 이거, 너는 이거, 너는 이거 이렇게 하는 거 assign이라 합니다. 넌 이거 해, 넌 저거 해, 이걸 assign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assignment라는 명사가 있는데 그게 숙제라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여기에다가 n 뒤에 ed는 빼버리고 ment만 쓰면 돼. assignment, 숙제, 임무, 해야 할 일, 임무를 주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assign. ASSIGNMENT. 네, 그래서 연구자들이 남자아이를, 자, 이 부분, 이 문장의 해석이 명확하게 안 됐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배정을 했어. 누구에게? 팀들에게. 자, made up, 왜이 꼬라지야? 아니고, 네가 그 얘기는 이게 두 번째란 얘기인데, 그게 아니고 얘세 번째냐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서플라잉이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번에는 파이프가 앞에서 파이프가 서플라이를 하니까 ing인데, 이번에는 여기에 팀이 메이드업을 한 거야. 메이드업을 당하는 거야. 메이크업 오브, 기본형인 메이크업 오브의 뜻이 뭔데? 구성하다죠, 구성하다.
그러면 팀이 구성을 하는 거야? 구성을 리서처에 의해서 당한 거야? 당한 거죠. 구성된 팀인 거야. 근데 뭐로 구성된 거냐면 멤버로 구성됐죠. 근데 어디서 온 멤버야? 그러니까 한 팀을 짜는데 이렇게 데리고 왔다는 얘기인 거야. 이 문장의 뜻은 애들을 섞어 놨단 말이죠. 한 팀을. 자, 니들 이번에 물샘 해결 팀인데 이쪽에서만 데리고 온 게 아니고 여기서 데리고. 그러니까 이제 컴페티티브 한 거야. 코오퍼레이티브 한 거야. 이제 코오퍼레이티브.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장의 뜻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게 좀 내용 파악을 위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연구 방법인 거야. 이게 연구 방법. 배정했다. 누구를? 남자아이를. 팀들에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한 개의 상황만 얘기하자. 원 이머전시. 그러니까 원 이머전시 있고 두 번째 이머전시 있고 여러 가지 이머전시 있어요. 넌 이 팀은 이거 해결, 이 팀은 이거 해결 이렇게 했는데 이 팀은 맞대. 요렇게 해서 만들고 요렇게 해서 만들고 요렇게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팀인 거야. 이게 양쪽 그룹에서 온 멤버들로 구성하는 팀이야, 구성된 팀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시작된 말은 who were. 오케이, teams니까 which were. 그러니까 that were. 오케이, 그런 다음에 to look into. to look에 대한 얘기. 뭘 조사하다. look into가 들여다보고 조사하는 건데 to를 붙여서 네 가지 중에 뭐냐 이 문제죠. 예? 그렇죠. 보호하고 있죠. 들여다보는 것이었다. 명사용법으로서 비동사와 합쳐서 것이었다 만들고 있죠. 오케이, fix는 왜 이 꼬라지야? 됐습니까? 하는 것과 하는 것이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만약에 여기 아예 looking 되고 looking이라면 이때는 여기 fixing 돼야 되는 거야. 병렬 구조에서 동명사가 왔으면 and 연결됐을 때 동명사 또 가야 되니까. 근데 지금 to do니까 to do 또는 do. 그들이 할 일은 파이프를 잘 들여다보고 look into 하고 그 다음에 그 새는 현상을 수리하는 것이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engage에 대한 얘기. 단어 뜻 참여하다, 몰입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ing는 왜 ing가 붙였어? 동명사죠. after 하는 거, 참가한 후에. 어디에 engage는 in을 좋아합니다. engage는 자동사기 때문에 어디 어디에 참여하다 할 때는 engage in이 붙어 있어야 돼요. 반면에 visit이나 enter 같은 애들은 타동사기 때문에 enter the room 해야지 enter in the room 하면 안 되죠. 그렇지. cooperative. 그 다음에 여기에 activities는 왜 activity가 아니고 activities냐 하면 문법적으로는 얘 때문이죠. 7 뒤에 7 book이야 books야 money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야 양쪽 그룹에서 뭔가 팀을 합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니까 여기에 cooperative라는 단어도 적절하죠. competitive가 안 되죠. 그래서 몇 가지 그러한 협동적 활동에 참가하는 것 이후에. 얘는 왜 이 꼬라지야? 동명사 스타트의 목적어고요. without doing 나왔죠. 싸우지 않고서. 그래서 그러한 협력적인 활동에, 몇 가지 협력적 활동에 참가한 후에 그 남자아이들은 뭐 하기 시작했다? 함께 놀기 시작했다. 싸우지 않고서. 그 다음 once에 대한 얘기. 원이야? 자, once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얘기합니다. 세 번 남았죠. once가 한 번, how often 이라는 빈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한 번이란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일단 뭐뭐 하면 이라는 접속사로도 쓰인다 했었습니다. 일단 cooperation이 replace를 하게 되면 이란 뜻인 거예요. 그래서 조건문입니다. 이거 if 그동안 if만 봤죠. 조건문은 if는 만약, 그러니까 if 써도 되는 거야 여기. if cooperation replace competition group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이거 하고 그리고 그룹이 start to look down on each other 하게 되면 만약 일단 이러한 조건이 성립되고 나면 6가지 조건 each other까지 일단 뭐가 협동이 경쟁을 뭐하게 되고 대체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룹이 start to look down on each other 서로를 뭐하는 것 여자보는 것을 멈추게 되며 스탑드 하게 되며 그룹 바운더리즈가 melted away 뭐했다? 뭐가 떨어졌다 okay. as 보고 무슨 비교라 그래? 원급 비교라 그러죠? 그래서 as 사이에는 무슨 급 와야 된다? 원급 와야 된다 됐습니까? okay. 그 다음에 데이에 대한 얘기 아니죠 그룹 바운더리즈죠 됐습니까? 네, 그룹 바운더리즈야. 그 다음에 헤드 폼드 시제를 보고 뭐라 그래? 과거 완료. 그렇죠. 왜 과거 완료냐면 사라진 것 전에 일단 그룹 바운더리가 형성이 돼야지 형성된 다음에 멜트 어웨이 하는데 멜트 어웨이 시제가 과거니까 이거는 녹아서 없어지려면 그 전에 형성돼야 되니까 얘가 과거니까 멜티드 어웨이가 과거니까 여기는 대과거를 선택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문장의 뜻은 일단 협동이 경쟁을 뭐하게 되고 대체하게 되고 그 그룹들이 서로를 뭐하는 것 깔본다 그랬잖아. 만약에 여기에 리스펙트였으면 to respect each other였으면 이건 스타티드가 맞는 거야. 그쵸? 근데 여기에 look down on 깔보는 게 왔으니까 깔보는 건 그만해야죠. 됐습니까? 이렇게 되면 일단 저 협동이 경쟁을 대체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룹이 서로 깔보는 것을 멈추게 되면 오케이 그룹 바운더리가 너가 뭐 그 다음에 그룹 바운더리가 뭐 했던 것만큼 형성되는 게 얼마나 그러니까 형성되는 속도가 어땠단 얘기야? 빨랐단 얘기고 녹는 속도도 그만큼이나 빨랐어. 그래서 멜트 어웨이 하는 속도하고 폼하는 속도가 비슷하게 빨랐다는 얘기 하려고 as 원급 as 비교급을 쓴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자 preparation the key to preventing emergencies 이 2에 대한 얘기 그렇죠 됐습니까? 그리고 key가 가장 중요한 요소 이런 뜻이야 됐습니까? 키 투 어떤 거 하면 뭐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뭐뭐의 성공의 열쇠 이런 거. 그래서 이건 어떻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제목되는 거 많아 준비가 뭐다? 핵심 요소 뭐를 위한? 위기 상황을 막기 위한 핵심 요소인 준비 됐습니까? 준비가 중요합니다 준비는 뭐다? 키다 뭐 하는 데 있어서? Preventing Emergency 하는 데 있어서 유비무환 됐습니까? 유비무환이 있을 유자에 준비비자죠 준비가 있으면 무 없을 무자에 환 걱정이 없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이게 유비무환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이거 뭐냐 Respect 모르는 단어 없을 텐데 Individual은 그건 비주얼이고 인디비주얼 개개인의 각자의 리스펙트 하래요 그러니까, 각자의 다름을 인정해라 팀에서 그렇죠 한 팀 내에서 이런 애도 저러 있고 저런 애도 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여라 이것도 대목과 관련이 없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43, 45는 늘 이렇게 배열과 그 다음에 지칭 이걸 지칭이라고 그러죠 이건 뭐 수업시간에 얘뭐 it이나 day나 he 나올 때마다 했던 그겁니다 그 다음에 내용 파악 45번 토비에 대한 어떤 내용이 쭉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라는 얘기네요 오케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feeling Ethiopian Floyd standing behind him. 예, 그래서 사람들에게 필수품과 음식들을 넘어주고 있는 중
그래, 오케이. 손이 느껴졌다. 손짓이 느껴졌다. 18살 토비롱은 찾기 위해 돌렸다. 에티오피안 소년이 그의 뒤에 서 있었다. The young boy looked first at his own long shirt then at Toby's clothes. 그 어린 소년은 그의 낡은 것을 보고 그리고 토비의 옷을 봤다. Next, he asked if he could have Toby's shirt. 그 후 그는 토비에게 그의 셔츠를 가질 수 있냐고 물어봤다. Toby had traveled to Africa to volunteer for 2.5 weeks with an international charity. 토비는 아프리카로 여행 갔었다. 봉사하기 위하여 2.5 weeks 동안 국제 방문단체로서 Toby didn't know what to say to the little boy other than I needed to. 토비는 알지 못했다. 그 어린 소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이거 말고는 안다던 게 필요해. 맞습니까? 헤이. 그래서 말 그대로의 상황이고요. 다음에 계속해서 And Toby returned home to Michigan. He tried to keep his promise to make a difference in the lives of people he had seen. 토비가 그의 미시간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는 거기서 보았던 사람들에게 삶의 변화를 만들어 주겠다는 것을 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오케이, 그 다음에 he organized a t-shirt drive in his community called Get the Shirt Off Your Back. 그는 티셔츠 운동을 조직했다. 그의 지역 사회에서 Get the Shirt Off Your Back이라고 불리는 Toby's company, campaign soon collected over 10,000 t-shirts. 토비의 컴퍼니는 만장이 넘는 티셔츠를 모았다. His next challenge was a great or even greater than the t-shirt. 그의 다음 목표는 티셔츠 모으는 것보다 모으는 것만큼 위대하거나 또는 더 컸다. It was to find an organization to pay the shipping cost for getting all those t-shirts to Ethiopia. 그것은 티셔츠를 에티오피아로 수송해줄 다른 단체를 찾는 것이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A하고 B부터 먼저 따져보면 A 다음 B야, B 다음 A야? A 다음 B. 그렇죠. 뭐를 보고 핵심이냐, returned라는 단어가 나오죠. 됐습니까? 그렇죠? 고향으로 가고 나서 있었던 일을 쭉 얘기하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앞에는 had traveled라는 단어가 나오죠. Toby had traveled. 됐습니까? 오케이. 잠깐만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C 봅니다. It was as difficult as the first challenge too. 그것은 첫 번째 도전만큼 힘들었다. He found SOS, supporter of Sub-Saharan Africa. 그는 SOS,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를 돕는 지역 단체를 찾았다. The
organization agreed to transport the t-shirts on their next trip to Africa. I think we can all make a difference, said Toby. 나는 우리 모두가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 도비가 말했다. I wonder if the little boy I met will get one of the 10,000 shirts, and I don't know the answer, but I can pray that he does, or that someone who receives one will get it to him. 나는 내가 거기서 만났던 작은 소년이 어린 소년이 멍게 중 하나를 받았는지 궁금해. 그리고 나는 그 정답을 몰라. 그러나 나는 기도할 거야. 그가 그에게 하나를 누군가 줬으리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순서는 어떻게 돼요? B 다음 바로 C. 일단 B 다음 C일 것 같죠? 바로 C일까요? 아닐까요? 이게 문제죠. 다음 계속해서 When Toby returned to camp that evening, he couldn't stop thinking about the little boy with the big sad eyes. Toby가 캠프로 밤에 들어갔을 때 그는 큰 슬픈 눈을 가진 어린 소년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자, 지금 어차피 ABCD 누구를 가리키는지를 얘기하기 때문에 나왔을 때 T인지 B인지 얘기해주세요. 이거 T예요, B예요? T. 그쵸. 그런 거 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Hunger wasn't the only problem in this area. 배고픔은 이 지역에서 하나의 문제만이 아니었다. Where poverty was everywhere. Poverty는 어느 곳에서만 있었다. People had only one or two ragged pieces of clothing. Ragged. 대부분의 사람들은 낡고 찢어진 옷을 하나 또는 두 벌 가지고 있었다. Thinking of the boy and his refusal to give him his shirt, Toby prayed about the decision he made. Toby는 그가 한 결정에 대해 후회했다. 후회하고 빨리 그의 셔츠를 줄 것에 대해 생각했다. But not for long, Toby vowed not to forget the boy he had refused to give his shirt to. 그러나 오래 지나지 않아 토비는 맹세했다. 그의 협조를 그 소년에게 주겠다는 것을 잊지 않기로. 오케이. 그래서 자, feeling에 대한 얘기. 분명다. 분사 구문이죠. 여기 쉼표 보이죠? 이게 부사절이고 종속절이었는데 그럼 그러면 친절 버전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어? 어. 그 다음에 while에 대한 얘기. 오케이. while이 무슨 뜻도 있다 했죠. 자, 바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입니다. 반면에 물론 한두 번 듣는다고 기억나진 않죠. 자, while이 뭐뭐 누가 뭐뭐 하는 동안도 되고 누가 뭐뭐 한 반면에도 된다 했습니다. 여기서는 뭐뭐 하는 동안이고요. 그 다음에 giving 왜 꼬라지야? 근데 또 분사 구문인 거예요. 분사인데 또 분사, 그러니까 분사 구문 속에 분사 구문이 또 숨어 있는 거야. 좀 하위 개념으로. 근데 무슨 버전 분사 구문이냐면 친절 버전 while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사 구문 속에 분사 구문이 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문장이 아직 안 끝났는데 standing은 왜 꼬라지야? 오케이. 이제 다 했단 말이죠. 끝은 여기 있고요. 그럼 여기 힘은 T야 B야? T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친절 표정이 뭐냐면 as Toby felt a tap on his shoulder 이렇게 된 거야. 느꼈기 때문에 because Toby felt tap은 톡 치는 걸 tap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의 어깨 위에 톡톡 치는 걸 느꼈기 때문에 누가 뭐 했다? 18살 먹은 남자인 Toby Long이라는 애가 turned around 뒤돌아섰다 to find an Ethiopian boy. 뭐, 그러니까 이거는 뭐뭐 하기 위하여가 아니야. 결과적이야, 결과적. 뭐뭐 해서 뭐뭐 하게 되었다. 뒤돌아섰고 발견하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뭐 찾으려고 뒤돌아서 의도를 나타내는 게 아니야. 그냥 동사를, and, 원래는 뭐, Toby Long turned around and he found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됐습니까? 뒤돌아섰고 발견했다. 에티오피아 아이를 뭐 하고 있는 토비 뒤에서 있으니까 뒤에서 어깨 톡톡 친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supply. 이거 뭐 필수품 이런 거. 그래서 음식과 give away. 뭐 하다 나눠주다. 그래서 food와 supplies를 누구에게, people들에게 나누어 주는 동안 토비 어깨 위에 누군가 톡톡 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토비 롱이 turned around 뒤돌아섰고 그리고 find an Ethiopian boy standing behind him 토비 뒤에 서 있는 에티오피아 남자아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됐습니까? 뭔가 용건이 있으니까 톡톡 쳤겠죠. The young boy looked first at his own worn shirt to worn에 대한 얘기. 그렇죠. 얘는 뭐로부터 왔어요? Where로부터 왔습니다. Where, were, worn. 얘가 입다란 뜻도 있지만 달케하다란 뜻도 있어. 그리고 worn하고 같은 뜻이 뭐냐면 wear이야. wear이 낡은 wear이. 잠깐만요. 같다고 하긴 조금 어색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뜻. 몹시 지친. 나는 동의어가 안 나와요? 예? 동의어로 써보려고 했는데 쓰지 말아요. 조금 어색하다. 그러니까 뭔가 연관성은 있는 단어야. 그러니까 뭐 닳고 닳게 하면 지칠 거 아니에요. 웨어리는 지친 이란 뜻이고요. 보통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많이 쓰네요. 물건이 해진 이란 뜻으로 worn 씁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에티오피아 남자애가 looked first 먼저 본 거죠. 뭐를 쳐다본 거야? 자기 자신의 낡은 셔츠를 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여기에 he looked at이 빠진 거죠. 그런 다음 he looked at Toby's clothes. 토비의 옷을 본 거죠. 내 옷 니 꼬라지? 니 옷 반짝반짝.
됐습니까? Next. Okay. 그 he에 대한 얘기. 기아 비아. He asked if he could have. 당연히 B죠 B. 여기 다 B죠. If에 대한 얘기. 만약. 있는지 아닌지. Okay. 만약 아닙니다 이거. whether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Okay. 얘가 직접 물어봐. Can I have your shirt? 했을 거 아니야. Can I have your shirt? 라고 직접 물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의문사 없는 직접 의문문이 간접 의문문 되려니까 인지 아닌지가 필요한 거죠, 이거. Okay. 그래서 그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쳐다, 내 옷 한 다음에 이제 얘가 물어본 거죠. 그가, 남자아이가 토비의 셔츠를 가질 수 있는지 아닌지는. 옷 벗어 놔줘, 이러면서 지금. 그니까 내 거랑 바꿔 입자 이런 거죠. 터베. 자 그다음에 얘는 지금 뭐 하고 있어? 지금 봉사 활동 하고 있는 거에 시제 표현이 과거니까 여기까지 오기 전까지의 동작을 이렇게 헤드 플러스 PP 대가로 했고요. 그다음에 뭐뭐 하기 위하여로 잘 해석했고요. 자원봉사 하기 위하여. 나 for 숫자 시간 단위인데 정확하게 해석 못했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2고 이거는 절반이잖아. 2주 반 동안. 됐습니까? Two and a half weeks. 2주 반 동안. 그러면 여기 토비에 대한 사실이 뭔데? 이거 토비가 너는 뭐 할 줄 아니? 7 더하기 3이나 4 정도 할 줄 아니? 아이 참 참. 14 더하기 3이나 4 정도 할 줄 아니? 이 말이야. 됐습니까? 2주면 7이 14잖아. 그러면 2주하고 반이니까 플러스 3일이 정도가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약 17일 정도, 17이나 18일 정도 자원봉사 하는 거다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 토비에 대한 사실을 물어보자. 있습니까? 여기에 뭐 며칠간 자원봉사했다 이거 나왔을 때 이거를 해석할 수 있어야 지금 그 선택지는 안 보이지만, 있습니까? 헤, 혼자 온 게 아니라 국제 뭐 이거 체리티 자선단체죠. 습니까? 체리티 파운데이션의 일종이죠. 파운데이션이 뭐예요? 재단이죠. 재단 기초도 되고요. 습니까? 그래서 토비는 아프리카로 왔습니다. 여행 왔다 이런 좀 어색하고 이동해 왔다면 뭐하기 위해서 2주 반 정도 동안 국제 자선단체와 함께 자원봉사 활동하려고. 그 다음에 왓에 대한 얘기 둘 중. 오케이, okay, what to do죠. 의문사 to do. 이거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What he should say. 무슨 말을 해야 할지라는 거. 그래서 의문사 플러스 to do는 간접 의문문 절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거. 중학교 때 했던 거고요. He didn't know what he should say. 오케이, okay, 그 다음에 other than에 대한 얘기. other than 이하의 것을 제외하고는. 그렇습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건. 여기 뒤에 나오는 것을 빼고는, 이거 말고는, I need it to 라는 말 말고는. 이렇게 other than A라면 A 말고는. A 빼고는. A를 제외하고는. 토비는 몰랐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 꼬맹이한테. 못 빼고는 나도 이거 필요해 라는 말 이외에는 딴 말은 뭘 무슨 말을 할 수 있을지 몰랐다. 됐습니까? 자 거절한 거죠. 턴 다운 한 거죠. 그렇죠. 턴 다운 뭐 하다. 됐습니까? 그럼 거절하고 나서 마음이 편하겠어 불편하겠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그 다음 이어지는 게 바로 뭐 D죠. D.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데스에 대한 얘기. 데드 이브닝 할 때 데스에 대한 얘기. 인터뷰를 선택해보면 데드 이브닝 스타트. 그냥 그렇죠. 그런 거 보고 지시 형용사라고 하면 되죠. 데드 북 할 때 똑같은 데드.
그렇습니까? 과거의 시점을 얘기할 때 this 씁니다. 미래의 시점은 this를 쓰죠. this evening 하면 좀 이따 오늘 밤, this night, this morning.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까? 지나간 과거를 지시하는 형용사는 this입니다. 지나간 거죠. 그 다음에 he에 대한 얘기. Toby. 그 다음에 여기에 ing는 둘 중 뭐? 동명사. 그럼 수탑은 누구처럼? like처럼이야? enjoy처럼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to도가 올 수 있는데 그때는 어떤 행동을 하려는 의도로 가던 길을 멈췄다가 되는 거고 이거는 뭐뭐 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다니까. 오케이. 그래서 토비가 return to camp, 캠프로 되돌아왔을 때 언제? 그날 저녁 때. 그는 토비는 멈출 수가 없었다.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다. 리들보이. 뭐를 가진 리들보이. 커다란 슬픈 눈을 가진 리들보이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오케이. 그 다음에 hunger wasn't the only problem in this area where poverty was everywhere. poverty 모르고 있죠? 빈곤. 헷갈리기 쉬운 단어는 property가 있는데 property는 재산이라는 뜻도 있고 속성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프로퍼티는 재산 소유고요. 퍼버티는 빈곤이에요. 헷갈리기 쉽죠. 프로퍼티. 이건 재산. 그다음에 사물의 특성. The price of property has risen enormously. 예, 제가 권장드리는 단어 학습은 이렇게 예문들을 자꾸 보고 익숙하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오케이. 그러면 where에 대한 얘기, poverty 앞에 있는 where에 대한 얘기. 시작했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배고픔이 유일한 문제가 아니었다. 이러한 지역에서. 누가 뭐 하는 지역에서는 빈곤이 만연해 있었던 poverty was everywhere였던 좋습니까? 어디가 누군가 사람들이 살기 힘들어 돈이 없어서 살기 힘들어한 이러한 지역 여기 애가 다원봉사 간 지역에서는 배고픔만이 유일한 문제가 된다. 자 우리가 사람이 필요한데 필요한 세 가지 뭐? 의식주 그래서 식만 문제가 아니고 의과 주도 다 문제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중에 애가 의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내가 식을 해결해주러 가서 발런티어를 푸드랑 서플라이를 나눠주는 일을 했잖아. 됐습니까? 그 다음에 most people had only one or two ragged pieces of clothing. ragged에 대한 얘기. 그럼 바꿔 쓸 수 있는 건 W를 시작하는 worn. worm이 아니고요. WORM은 애벌레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직 한 벌 또는 두 벌의 다날가 빠진 옷만 가지고 있었다. 그 다음에 thinking of the boy and his own refusal to him his shirt, Toby cried about the decision he'd made. 오케이. 그래서 thinking에 대한 얘기. 그렇죠. 문사구문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뭐의 가장 핵심적인 것 키2였죠. 키2 또 뭐뭐에 대한 아니네 이거 아 이게 전체 2 아니네 미안 전체 2처럼 설명하려고 그러네 전체 2 아닙니다. 2 부정사고요. 그럼 1, 2, 3, 4 명형 부 중에 오케이 그래서 아니죠. 아 잠깐만 이거 형용사적인 부분이네요. 리퓨즈가 뭔데 리퓨즈? 그건 리마인드고요. 리퓨저는 뭐예요? 디퓨저 얘기하는 거예요? 디퓨저? 디퓨저는 향기를 발산시키는 거죠. 디퓨즈 여기저기 발산하다 뿌리다 풍기다. 리퓨즈를 모르는군요. 중3이 거절하다. 거절하다.
이거 투두 좋아하냐, 두잉도 좋아하냐 할때 Refuse to do. 얘는 want처럼 투두만 좋아합니다. Refuse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그 남자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리고 또 뭐에 여기 또 thinking of가 생각된 거야. 남자아이 생각하면 또 뭐에 대해 생각하면서 여기에 키스는 누구 대신 온 거야? B. 토비죠. 토비. 그래서. 토비 자신의 뭐야 이거? 토비 자신의 거절이잖아 거절. 거절 누가 했는데 남자애가 어나안 받아 이랬습니까? 못 주겠어 했잖아. 그래서 뭐 하겠다는 거절 그에게. 보이에게 토비의 셔츠를 주겠다는 거절이니까 주지 않겠다고 얘기한 거. 그러니까 이게 부정어가 형용사적 문법을 받으니까 우리말로 해석하니까 좀 어색해. 주겠다는 거절이니까 안 주겠다고 한 거. 그러니까 뭐 남자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또 뭐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토비 자신의 거절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뭐? 보이 남자 꼬맹이한테 셔츠를 주지 않겠다는 거절을 한 것에 대해 생각하면서 토비가 땅을 치며 후회했다. 뭐에 대해서? 오케이. 그래서 he는 토비죠. decision하고 he'd made 사이에 뭐가 생겼냐면 that he made. 그러니까 토비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 뭐 했다? 땅을 치며 후회했다. 그렇습니까? 울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줄 걸. 됐습니까? 캡 티셔츠 입고 하면 되지. But, not for long. not for long 대신 순으로 바꿨을 수 있죠. 그러나, 금세, for에 대한 얘기. 오케이, bow는 무슨 뜻이야? 그럼, bark는 뭐 할까? bow는 절하다. 보우는 맹세하다. 오케이, 그다음 not to do 보이죠? not to do. 보우는 want처럼 to do만 좋아합니다. want to do, vow to do. 뭐뭐 하겠다고 맹세니까 not 가 또. vowed to remember 맞죠? 더비 vowed 맹세했다. 무엇을 잊지 않겠다라는 거. 누구를? 남자아이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e에 대한 얘기 토비고 그 다음에 이 투는 뭐야? 이상하게 전치사로 끝나는 게 흔치 않잖아. 전치사 왜 끝난 거지? 뒤에 명사도 없는데. 이거 보이십니까? 이거 이것 때문이죠. 그럼 여기는 뭐 또는 목적격이니까 품이 된다는 게 목적격이고 이 목적어 원래 어디 있었어? 더보이가 선행사고 더보이가 어디로 들어가기 쪽자야 여기 있잖아 여기. 그래서 여기 투가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잊지 않겠다고 그 남자애는 토비가 뭐 했었던 여기에 이제 리퓨즈 나오네. 근데 대과거 했죠. 뭐 했었던, 거절했었던, 무엇을 거절했었던, 보이에게, 토비의 셔츠를 주겠다는 사실을 주겠다라는 걸 거절했던 남자애를 잊지 않, 난 쟤를 잊지 않겠어라고 맹세했단 말이야. 뭐고도 했다. 잊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도 뭔가를 활동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뒤 다음 이어질 내용은 뭐? 이죠. 됐습니까? Okay. When Toby returned home to Michigan, he tried to keep his promise to make a difference in the 뭐 읽어보라고 in the lives of the people he has seen. 됐습니까? Okay. To keep에 대한 얘기. Okay. Keeping 변화 가능 불가능. 오케이. 문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내용으로는 안 되죠. 무슨 뜻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모르겠다는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to make에 대한 얘기 명.
형용사적이죠. 됐습니까? Promise to do입니까? 이게 이거 명사로 쓰인 거죠. 이거 약속하다 가지고 약속이죠. 약속. 약속은 약속인데 어떤 약속? Make a difference in the lives of the people he had seen 하겠다는 약속. 일단 make a difference의 뜻은 오케이.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어색하고 의역이 필요한데요. 뭐하다? 뭐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있습니까? 예, lives는 라이브죠. 있습니까? 자, 그래서 토비가 집 어디에 있는 미시간에 있는 집으로 되돌아왔을 때, 있습니까? 그는 뭐했다? 그의 약속을 지키려고 했었다. 약속은 약속인데 어떤 뭔가 변화를 주겠다. 어디에? 삶에. 삶은 삶인데 어떤 삶? 그가 봤던 사람들의. 그렇죠. 근데 그가 봤던 사람들, 헝거와 퍼버티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근데 티셔츠에 꽂혔으니까 의식주 중에서 의의를 해결하는 쪽에. 그래서 희에 대한 얘기. 드라이브에 대한 얘기. 오케이, 바꿔 쓸 수 있는 건 C로 시작하는 캠페인. 그러니까 드라이브가 이제 이런 뜻도 있어요. 그렇습니까? 캠페인 is community. 그래서 그는 뭘 조직했다? 티셔츠 어떤 활동 이런 거, 티셔츠 드라이브를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 조직했는데 얘는 왜 꾸라지냐? 티셔츠 드라이브를 꾸미는 거죠. 티셔츠 드라이브는 드라이브인데 캠페인 캠페인에 뭐라고 불렸던? Give the shirt off your back. 뭐 하자는? 그래서 안 입는 셔츠를 줘.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캠페인 나오네요. 그러니까 드라이브 대신 나왔죠. 토비의 드라이브가 쓴 컬렉티드 이거 뭐뭐 이상 10 곱하기 1000만 만장 이상의 티셔츠를 모으게 됐다. His next challenge was 그다음에 as 다음 원급 나왔죠. 근데 even이니까 even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된다? even이 심지어라든 말고 무슨 뜻으로 쓰였을 땐 반드시 무슨 꼭 모아야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해서 뭐 이런 식으로 했으면 이렇게 하면 돼. 그의 다음번 도전 과제는 만큼이나 또는 훨씬 더 큰 것이었다. 뭐보다? 티셔츠보다도. 그러니까 티셔츠만큼 힘들 수도 있고 아니면 혹은 또 더 힘들 수도 있었다. 다음 해야 할 일은. 됐습니까? 오케이. 이에 대한 얘기. Next challenge. 그렇죠. 이 가주어, 진주어 부분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이거. 지시 대명사죠, 이거. 그러면 얘 가주어, 진주어입니다. 딱 가주어, 진주어처럼 생겼죠. 근데 가주어, 진주어 들려면 it was easy to find.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가주어, 진주어 아니고 진칭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얘는 겁 만든 to 부정사고 보호가 또 되고 있죠. 그의 다음번 챌린지, 도전 과제는 찾는 것이었다. 뭘 찾는 것, 뭘 했습니까? 현재. 헤이, 뭐한 놈이겠어? 헤이, 조직은 조직인데 어떤 조직? Pay the shipping cost 할 organization. 계속 형용사적으로 보면 제일 못 찾고 있어요. 딴 것보다도. 특징은 앞에 구애받는 명사가 오는 건데 꼭 그렇다고 해서 다 형용사는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은 높죠. 헤이, ship에 대한 얘기. 배란 뜻만 있는 게 아니고 동사로 쓰이면 뭐하다? 어? 운송이죠. 운송. 운송하다. 배송하다. 됐습니까? 명사형은 shipment가 있죠. shipment. shipping. shipment.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 대신에 뭘 쓸 수 있냐? 이걸 써도 되겠죠. 또 투부정사의 형용사, 투부정사의 형용사의 용법 안에 투부정사의 형용사의 용법이 또 들어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그의 다음번 도전 과제는 뭐 하는 것이었다? 오가니제이션, 어떤 조직을 찾는 거죠. 뭐 할 조직? 운송 비용을 지불할 조직. 그 다음에 또 비용은 비용인데 뭐 하기 위한 조직? Get A to B죠. A를 B에게 갖다 주다. 모든 셔츠를 에티오피아로 가져다 줄 비용을 지불할
조직을 찾는 것이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뭐야 만장 이상 모았으면 이 정도면 됐다. 이제 보내기만 하면 되겠다. 보내는 게 또 문제란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에 대한 얘기. 그렇죠. 계속해서 his next challenge was as big as 원급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First challenge가 가리키는 건 뭐? Collecting T-shirt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또 shipment 하는 것도 조직 찾는 것도 to pay 해줄 호구 대줄 organization을 찾기가 호구를 하면 안 되겠죠. 좋은 일 하는 건데. 됐습니까? 마찬가지로 만큼이나 어렵다. 자, 이 found에 대해서 자, 왜 found 하면 뭐가 떠오르냐면 난 이런 것도 떠오르고 또 뭐도 떠올라요? found 네, 뭐 그런 것도 떠오르고요 이런 게 떠오르죠 이거는 많이 봤던 거고 이건 뭐지? 설립하다 그래서 파운데이션이 재단이 되는 거야. 조직 기초. 아니 참 조직은 아니고 기초. 기초 또는 재단. 그러니까 find의 과거 과거 분사형과 이 설립하다라는 뜻을 가진 원형이 똑같은 거야. 생김새가. 그럼 지금 이 부분에서 found가 여러 개 보이는데 이 found는 여기에 있는 found들 중에 뭘까요? 저 첫 번째 두 번째. 그러죠. 왜 그러냐면 이거라면 S를 달고 있어요. 됐습니까? 근데 내용상 이게 그가 SOS라는 이 조직 명칭이죠. 조직 명칭을 설립했다 일 수도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찾게 되었다. SOS라는 이것도 어떤 파운데이션이고 체리티겠죠. 재단이고 또 자원단체겠죠. 자원단체를 알게 됐다. 이런 게 있네. 됐습니까? 그리고 약자인데 Supporters of Suburban Africa 됐습니까? 여기를 도와주는 사람들 됐습니까? Sub이 붙으면 뭐뭐 밑에 이런 뜻입니다. Subscriber는요? 그건 이제 Scribe가 이렇게 쓰는 건데 Scribe 쓰는 건데 써서 이렇게 내는 거 써내는 거 Subscribe 그러니까 뭐예요? 등록이 되는 거지 등록 구독자 구독. Subscriber이야 내 이름 써가지고 옛날에는 옛날 세상에 구독하면 지금처럼 인터넷 구독이 아니라 내가 구독하려 그러면 아 뭐 어디로 뭐 보내주세요 하려 그러면 자기 거 다 써서 이렇게 줘야 될 거 아니야. 아 그런 거예요? 됐습니까? 네. 헤이 그 다음에 이걸로 재밌어 하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sub 0 한번 볼까 sub 0 sub 0 sub 대시 G-E-R-O Z-E-R-O 섭지로 영하죠 영하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사하라 위쪽은 그래도 좀 잘 살아 그나마 아프리카에 뭐 대표적으로 뭐 모나코라든지 이런 아프리카 위쪽 동네 잘 사는 됐습니까? 이집트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 근데 그 사하라 밑에 동네는 엄청 못 산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못 사는 동네 뭐가 만연해 있겠어? 이 동네 빈곤 영어로 poverty 됐습니까? poverty가 빈곤해 됐습니까? 그래서 the organization이 SOS 대신 맞죠? SOS가 뭐 했다? agree는 누구처럼? wanted to도만 좋아합니다 그래서 transport의 뜻은 캐리의 뜻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운송하겠다는데 동의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티셔츠를. 자, on one's trip to 하면 누가 어디로 가는 길에 라는 뜻입니다. on one, 보통 뭐, on my way home. 이렇게 쓰이죠. 그들이 아프리카로 다음번으로, 다음번 갈 때. 됐습니까? 갈 때 티셔츠를 운송하겠다고 동의했다. 우리가 해줄게. 그 다음에 토비가 하는 말이겠죠. 토비의 인터뷰 같죠. I think that we can all make a difference. 우리가 모두 자 뭐 여기서 make a difference 뜻은 중요한 일을 하다 이런 뜻이야. 됐습니까?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얘기가 중요한 일을 하다. 우리 모두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if에 대한 얘기 인자인지 오케이 that에 대한 얘기 정확히 그래서 아까 that evening 하고 똑같은 거 그 과거에 호세 회상하면서 얘기하니까 또 과거를 회상할 것 같아 아까 그날 과거에 저녁인 것 같아 그 남자아이가 여기에 이거 생겼댔죠? 이렇게 끝났죠 짧게 내가 만났던 그 꼬맹이가 We'll get one of the 10,000 shirts 만장의 티셔츠 중 한 개를 받을지 아닐지 궁금합니다 로 끝났네 궁금합니다 여기에 병렬구조 end가 걸리는 건 이거랑 나는 저 end 앞에 게 궁금합니다 end 앞에 if that little boy met 내가 만든 we get one of the 10,000 만장 중에 한 개를 받고야 할지 궁금하고 그렇지만 나는 뭐한다? 모른다. 답을 모른다는 얘기지. 이 답을 모른다는 얘기가 무슨 소리야? 받게 될지 아닐지는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대세 대한 얘기. 과실. 겁먹는데. 그렇죠. 완벽한 문장을 잡아온대 12번에는. 피에 대한 얘기. 보이 되지 않고. 아이 더즈에 대한 얘기도 안 할 수 없는데. 더즈에 대한 얘기. 그쵸. He receives. 됐습니까? get. Get. 그니까 얘는 does는 뭐, get one of the 10,000 shirts 대신 대동사. 됐습니까? 그러나 나는 뭐 할 수 있다. 그가 get one of the 만장 중 한 장을 뭐 할 거라, 뭐 하게 되라고? 받게 되라고? 뭐 할 수 있다? 기도를 할 수 있거라. 또는, is that, 뭐 한 that? 이거랑 똑같죠. 또 뒤에 완벽한 문장이 왔죠. 그가 하나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 또는 누가 뭐 하게 될 것 누군가. 누군가 누군가인데 뭐한 누군가. 얘는 a shirt에 좋았죠. 셔츠 한 장을 받은 누군가가 will give the shirt to the boy. 그니까 받은 사람이 그에게 주게 하나를 받게 되거나 또는 받은 누군가 그에게 전해줄 수 있게 되기를 뭐 할 수는 있다? 기도할 수는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렇고요. 그래서 배열 해봤고 가르치는 게 다른 건 누구예요? 오케이. TV 선전했는데 2번이 B. 3번. 시주시 그 다음에 국제자선단체와 함께 자원봉사하러 아프리카로 갔나요? 네 어디 나오는데? 아 We have traveled to Africa to volunteer for two and a half weeks with an international charity. International charity가 뭐예요? 자원단체. 아프리카에서 본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주고 싶었나요? 네. 오케이. 어디 나옵니까? B예요. 다음에 만장이 넣는 티셔츠를 기부받았나요? 그러면? 기부했어. 기부 받기도 했잖아. 어? 그런데요? 우리 나와 기부받았다는 얘기. 아 여기 안 나오네. 여기 있네. 아닌데 여기도 아닌데. Hobbies campaign so clock had over 10,000 t-shirts. 여기에 기부 받았다고 나오잖아요. 네. 기부 받아서 기부를 또 해준 거지. 티셔츠를 아프리카 수소공들 해줄 단체를 찾지 못했나요? 맞습니까? 단체 찾았고 단체 이름이 뭔데? SOS. SOS가 뭐의 약자였는데? Supporters of Sub-Saharan Sahara Africa. Saharan Africa.
소녀에게 자신의 셔츠를 주지 않은 것을 후회했나요? 네. 물이 나오는데요. Thinking of the boy and his refusal to give him his shirt, Tommy cried about the decision he had made. 그러니까, 오케이. 엉뚱, 엉뚱. 나 잠깐만. 엉뚱. 오케이, 그렇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다음 거 채점 해봤나요? 네. 좀 덜 펴봤는데. 오케이. 그래서 띵까 뿜까 하고 계셨나요? 자, 할 게 지금 몇 가지가 있어요, 영어 관련된 거? 네 가지요. 싸가지가 있네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네.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나요? 뭐 한 가지씩 한 가지 네 가지라 그랬으니까 네 가지 뭐 이건 이렇게 하고 다섯 가지 그래서 뭐 근데 이거는 세 가지까지 못하고 있어요. 와 왜냐하면 어휘 그거랑 수학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일단 이거를 하고 있고 수학이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수학이 너무 이해가 안 되고 한 문제 푸는데 한 9, 9개 걸린단 말이에요. 그거 한 문제 이해하고 그래서 이거는 일단 단어를 외우고 있고요. 이거 있는 거 학습할 때 외우고 있고 알겠습니다. 오케이, 18. 그래, 목적 찾기. 가볼까요? Dear Miss Cross, we are excited to announce that at the U.S. Sunshine Stationery Store in Raleigh, North California. Carolina. 우리는 기대된다. U.S. Sunshine Stainless Store Raleigh, North Carolina, Raleigh에 있는 선샤인 가장 최신의 선샤인 스테이셔너리 스토리를 오프닝하는 것을 알리는 것이 신난답니다. 계속해서 As you know, 자 이쯤에서 글의 목적이 대충 한번 냄새 맡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신제품 출시 홍보, 기사 창 회사 창립 기념일 초대, 이전의 매장 위치 안내, 신설 매장의 개업식 초대, 매장의 영업 시간 변경 안내. 이 중에 있겠죠. 계속해서 RCP The Sunshine Stationery Stationery Store has long been the industry standard for quality creative paper products of all kinds, and we couldn't have picked a better location for our next branch than the warm and inviting city of Raya. 그 As you know, 다음부터 해석하셔야 되는데요? 네. 자, 여기 이 부분 해석할 차례가 여기 뒷부분? 네.
Leonard, Invalid City, Google, we are thrilled to welcome you to the Grand Opening. Thrilling 어디서 thrilled인데? Thrilled to welcome you to the Grand Opening of the Relay. Relay store on March 15th, 1980. 우리는 thrilled했다. 환영하려고 너를. 환상적인 레드나 스토어에 오픈에서 3월 15일 2018년에 The opening celebration will be from 9 a.m. to 9 p.m. Open 축하 행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열릴 것이다. A full 20 hours of fun. 12시간은 재미로 가득 찰 것이다. 12가 어디서 12지? So, we would love to show you all the Black store has to offer and hope to see you there on the 15th. 우리는 너에게 보여주는 것을 좋아할 것이다. 레그나 스토어의 모든 것을 너 제공해야 하고 그리고 네가 거기 있는 것을 15번째 날에 보길 바란다. 그래서 그 편지의 목적은? 4번. 오케이. 그래서 투 어나운스에 대한 얘기 알리기 위하여. 오케이. I am glad to meet you. 뭐뭐 해서 좀 뭐뭐 알리기 위해서 흥분됩니까? 알려서 흥분된 겁니까? 알려서 뭐뭐 하기 위하여가 아니고 뭐뭐 해서 감정이 나오고 감정의 원인을 설명하는 무슨 투부정사죠. 이게 무슨 의도입니까? in order to입니까? 어? 알리기 위해서 일단 흥분부터 해야 되는 거야? 어? 이 행동을 하게 되어서 이러한 감정 상태가 되었다고 해서 I am glad to meet you. I am happy to meet you의 투부죠. 오케이, 그 다음에 모르는 단어가 이제 쑥쑥 있죠. 스테이셔너리가 기본적으로 뭐예요? 스테이셔너리 문구입니다. 문구. 스테이셔너리 좋아하시면서 스테이셔너리 뭐 저 모르실래요?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 스탠다드 산업표준 어떤 뭐 분야에서 지금 여기서 이제 애들이 뭔가 공산품을 만드는 회사니까 인더스트리 회사죠. 그 거기에서 기준이 된다는 얘기는 자기들이 제일 잘한다는 얘기야. 인더스트리 스탠다드라는 얘기가 우리가 표준이야. 그 다음에 로케이션 물건이야? 그럼 프로덕트다 구즈는 뭐하지? 어? 로케이션, 위치 로케이트 L-O-C-A-T-E 어디어디에 놓다 위치시키다 그 다음에 브런치 아니에요? 브런치는 원래는 나무 가지를 브랜치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런 회사 얘기할 때 브랜치는 지점, 지부 원래 있는 것에서 뻗어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인바이링 CD가 뭘까? 인바이링 CD
뭔가 사람 인바이트가 뭔데 인바이트? 초대. 뭐 초대하는 도시? 이게 사람들을 환영하는 분위기. 타지인들을 좋아하는. 타지인들 좋아하는 도시. 그러니까 뭐 그 분위기 좋은 도시. 그 다음에 스릴드, 전율을 느끼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받는 사람 미스 크로스, 보낸 사람 도나 디컨. 그래서 도나 디컨이 크로스한테 보냅니다. We are excited. 우리가 신났어요. To announce the opening of the newest sunshine station in Raleigh. 노스 캐롤라이나의 이 도시에 새롭게 최신 뭐 가장 최근에 선샤인 문구 가게의 오프닝을 알리게 돼서 기분 좋습니다. 우리 지점 냈어요. 기분 좋아요. 알려드려서. 아시다시피 더 선샤인 스테이션 스토리언 스토어는 선샤인 문구 점은 아트 박스는 has long been the industry standard. 그래서 여기에 현재 완료에 계속 모였었다. 인더스트리 스탠다드였다. 산업 표준이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산업 표준이었던 이유를 얘기하는 거죠. 어떤 것 때문에, 뭐 때문에 인더스트리 스탠다드가 됐냐. For quality creative paper products. 뭐 때문에 품질 좋은 창의적인 종이 상품들. Of all kinds. 동류의 모든 종류들 중에서. 그니까 제지 회사로서, 그러니까 다른 제지 회사들도 있을 텐데 우리께 제일 퀄리티 좋고 크리에이티브한 페이퍼 프로덕트를 선샤인 스테이션의 스토어가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And 우리가 짱이었고 크리에이티브 퀄리티 크리에이티브 페이퍼 프로덕트 분야에서는 And we couldn't. 자, 이거 문법적인 걸 알아야 돼. 일단 couldn't have PP네. 그 딱 보면 머리에 불이 딱 들어. 아, 이거 문법적인 거 들어있어서 뭔가 배웠던 거. Couldn't have PP가 뭐예요? 공부할 수 없었다. 그렇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할 수 없었다? 선택할 수가 없었다. 그러면 여기에선 선택할 수 없었는데 어떻게 오프닝했지? 이릅니다, 어떤 애들. 여기 뒤에 뭐가 나오냐면 then이 나와. then. better than. 그러면 여기에 We couldn't have picked a better location. 우리는 뭐를 찾을 수 없었다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렇죠. 더 좋은 장소는 찾을 수가 없었대. 뭐를 위해서? 뭐를 위한 더 좋은 장소? 다음번 지점을 위한 더 다음 지점을 위한 더 좋은 장소는 찾을 수가 없었어. 뭐보다는 레이보다 더 좋은 장소는 찾을 수 없었다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Ray is the best location for the next branch. 됐습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됐습니까? 그래서 not A then B 한 거예요. Not A then B. 됐습니까? B보다 더한 A는 아니다 라는 얘기니까 B가 제일이다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 Then the warm and inviting city of Raleigh. Raleigh보다 뭐 따뜻하고 뭐 분위기 좋은 도시 Raleigh보다 더 좋은 장소는 찾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여기에 차린 거예요. 됐습니까? 이거 조동사 have PP라는 문법이죠. 했어야 했는데 안 해서 후회한다. Should have PP. 안 해야 했는데 해서 후회한다. Shouldn't have PP. 과거에 그랬을 수도 있다. May have PP.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 위치를 정하는 작업은 과거에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과거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We are thrilled. 우리가 전율을 느낀답니다. 또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나왔던 거 똑같은 뭐뭐 해서 됐습니까? 여러분들을 뭐하게 돼서 환영하게 되어서 전율을 느낍니다. 뭐뭐 해서 뭐한다. 뭐뭐 해서 뭐한다. 여러분들을 여기 invite로 바꿨을 수 있으니까 We are thrilled to invite you. 이거 Grand opening of the store. 이 시점이 나오고 있죠. 2018년 3월 15일 날 있게 될 Raleigh Store의 Grand opening에 초대하게 돼서 thrilled된 상태, 전율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분이 엄청 좋아요. The opening celebration will be 뭐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12시간 꽉 채워서, 뭐로 꽉 채워서? 재미로 꽉 채워서. 무슨 문구사예요, 여러분. 뭐 이래. 오케이.
We would love to show you all the relationship has to offer. 자, 여기 갑자기 has to 뭔데 이거? We would love to show you all the relay store has to offer and. 이게 여기에 뭐, 여기까지 뭔 뜻인 것 같아? 그렇죠. 우리는 엄청 보여주고 싶어 할 거란 말이죠. 누구한테? 뭐를? 마블스토어의 모든 것. 오케이.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이거야. 그리고 얘는 뭐 하고 있냐면 이걸 하고 있어. 이게 has to do가 아닌 거야, 이거. offer 해야만 한다가 아닌 거야, 이거. 이거 변형 문제 내라고 이렇게 한 거야, 이거. 변형 문제? 응. 예. 여기 이거를 장문화라고 하는 서술형 문제로. 여기를요? 응. 그런 거 나와요. 문장. 자, 그래서 우리는 뭐 할 거다? 엄청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을 겁니다. 무엇을? 모든 걸. 모든 건 모든 건데 누가 뭐 하는 모든 것? 이 가게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뭐 하기 위하여? 제공하기 위해서,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엄청 보여드리고 싶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얘는 왜 이 꼬라지냐 하면 얘는 왜 이 꼬라지야? And to what? 그렇죠. 여기에 to show, to hope. 그러니까 우리가 love 하는 게 love 하게 될 게 두 가지야. to show 하는 것도 love 하게 될 거고, 그다음에 아니네, to hope 아니네, we would네요 이거. we would가 love 하고 똑같은 이유로 hope네요. we would love, we would hope. 우리는 love 하게 될 거고, hope to see you there on the 15 하게 될 거다. we would love, we would hope.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드리기 위하여 드리기 위한 모든 것 가지고 있는 뭔가 릴레이스토어가 드리기 위하여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엄청 보여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15일 날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되고요. 영어는 막 크게까지 문장은 안 되는데 소원은 소원이랑 좀 쳐들어야 돼.